결론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명확하게 받겠다. 돈을 많이 주는 회사 좋은 회사다. 안녕하세요. 추워졌어요. 마지막 촬영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 많다. 성과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게 아닌가? 오늘도 또 좋은 회사 한번 만나보도록 하는 거죠. 어디로 가면 되나요? 오! 저희 에어코드 미디어 디벨롭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에어코드 입사한 지 6개월 된 인사담당자 조은아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름이 에어코드예요? 에어와 코드. 그건 저도 알아. 네. 엄청 멋있다. 여기 지금 계신 곳이 네네. 카페테리아 겸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쪽은 저희 개발본부랑 연구소 쪽이고요. 이 서비스 개발부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은 저희 사업본부 쪽입니다. 사업본부는 저희가 크게는 해외 사업부. 해외 어느 쪽으로 진출하세요? 최근에는 저희 아랍 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여기는 플랫폼 사업부, 그리고 커머스 사업부, 그리고 기획팀. 엄청 규모가 크네요. 그쪽은 높으신 분들 피해야 됩니다. 제가 회사 소개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만드는 회사예요? 홈쇼핑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물건을 판매하는 측에서 주고자 하는 정보들을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에어코드가 성과공제로서 어떤 것들을 좀 도입하고 있어요? 경영성과급, 스톡옵션, 내일채용공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내가 느낀 가장 좋은 거 뭐가 있었어요? 일하는 분위기 자체가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편안해요. 직원들한테 유리한 복지를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고. 작지만 매우 매력있는 복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조사 지원이 본인이 결혼할 시 100만 원 하원도 보내줍니다. 불가능한 일주일 차출 퇴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커피가 무한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다양한 음료가 고비가 항상 되어 있는데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채워져 있거든요. 시리얼이랑 우유도 항상 있어가지고 아침을 식사를 여기서 해결하는 직원들도 꽤 있으시고요. 분명히 다른 복지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많은데 지금 먹는 얘기만 안 했어요. 제가 배가 고픈가 봅니다. 지금 채용하고 있는 직무들이 있나요? 그런 직무들 소개해 주면 좀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 쪽,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모바일 앱 개발. 회사는 이런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 정직하고 성실하면? 정직하고 성실하면 일을 못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내 두 분 제가 모셔달라고 했는데 일단 누가 봐도 막내는 아니에요. 이게 막내면 죄송합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R&D 업무를 맡고 있는 최유린 대리입니다. 저는 같은 팀에 있는 한강욱 사원입니다. 각자 하시고 계신 일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e-commerce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앱 서버 개발이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T 쪽에 화상, 영상, 페이지 작업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KT랑 어떤 걸 작업하시는 거예요? 비대면 온라인 교육하고 줌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예. 지금 이제 KT에서도 만들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개발자분들의 이제 몸값이 하늘을 막 치솟고 있잖아요. 이곳에 계속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내부적인 이야기긴 한데 팀장님이 잘 알려주시고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잘 되거든요. 일이 재밌어서 저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 말하면 원래 좀 더 힘들어요. 원래 이야기했던 거 포함하고 제가 뭔가를 했을 때 회사의 지원이나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뭐 사달라 하면 이제 도와준다든지 직원의 입장으로서 내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성과금은 일단 다 전달이 되고 나는 어느 정도 받았다? 남들보다 조금 더 받았다. 조금 더 받았다.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술을 내가 살 정도가 됐 그죠. 연말에 모이면 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라운드 룰 같은 게 좀 있어요? 회의 그 실마다 모래시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모래시계? 그 모래시계가 한 5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그 사이에 일단 끝내보자. 계속 뒤집을 것 같은데? 어떤 개발자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식회사 에어코드에서 CTO를 맡고 있는 김광태 전무입니다. 되게 인기 많으시네요. 네. 요즘 가장 고민하시고 어려움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하는 부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개발자 분들을 이렇게 유혹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중에서 야근이 가장 적은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인재상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기술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업적 환경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계속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연구소 R&D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승권 전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청년 취업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핵심 인력과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 상품에 가입하고 공제 부금, 기업 기여금 및 취업 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 인력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스톡옵션, 2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3번 복지 기금 운영. 2번. 하나, 둘.
둘, 셋. 2번이요. 정답, 네,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이름 그대로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내일 채용 공제의 유형 중 하나인데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나이는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몇 살일까요? 1번 만 15세 이상, 2번 만 18세 이상, 3번 만 21세 이상. 하나, 둘, 셋. 2번. 2번 땡! 아, 안타깝게도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요 만 15세 이상 가입 가능합니다. 아, 쉽게 된다면서요? 이게 제일 어렵네. 내일 채용 공제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성과 공유제인데요. 하지만 근로자뿐만 아닌 회사에도 이득이 있는데요. 이때 기업이 납입한 금액 전부 100% 송금이 인정된다면 동그라미, 아니라면 X. 오 하겠습니다. 바꾸기 해드릴게요. 바꾸겠습니다. X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아, 셋. 오, 오. 처음 한 대로. 오, 네. 정답. 아. 동그라미 맞습니다. 기업 납입 금액 전부 송금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문제 맞히셨기 때문에 6만 원 상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시간 되세요. 아,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정연철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 회사의 매출이나 인원 현황, 좀 성장하는 환경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직원은 57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의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되고요. 이익률은 30% 정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익은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희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탑재해서 판매하는 수익이 대부분이고요. 다양한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세 번 정도의 어떤 위기가 있었고요. 그것은 거의 망할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 직원들에 대한 보상들은 아깝지 않다. 에어코드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 뭐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방송 미디어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표님이 약간 로봇 같으세요. 딱딱하죠? 좀 어색해요. 네. 도입해야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인사 컨설팅도 받고 직원들의 보이스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명확하게 받겠다. 돈을 많이 주는 회사, 좋은 회사다. 대표님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좀 커서?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 거예요. 한 달 동안 에어컨 못 쓰기, 여름에. 한 달 에어코드 월급 못 받기. 월급 못 받기. 나는 에어컨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에어코드가 가족 친화 기업 되기, 인재 육성 기업 되기. 인재 육성. 본인의 실력이 높아져야지 인컴이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은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역지전이. 내일 채용 공제가 끝나자마자 나가는 직원. 내일 채용 공제 채우기도 전에 나가는 직원. 끝나고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돈이 완성되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직원들 연봉 올려주기 대 직원들 연차 늘려주기. 연봉 올려주기. 연봉이 좋아요, 연차가 좋아요? 네네.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근면성실이다.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끝없는 공부이다. 끝없는 공부다. R&D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 그룹들은 끊임없이 자기 공부와 노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학습 루틴 있으세요? 요즘은 잘 안 해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근데 많은 컨퍼런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것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대표가 가장 먼저 학습해야 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그 개인의 어떤 자유, 또 책임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과정들이 CEO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은요, 지금 도입해 챌린지인데요. 이미 에어코드에서 좋은 성과 공유제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혹시 더 하실 것이 있을지 지금 결정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IT 인력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은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을 더 잘해줘야 되겠다. 우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임금, 복지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더 고려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런 돈은 뭐 아깝지 않죠. 커버가 제일 좋아하잖아.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미디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고 22년차의 젊은 청년 기업입니다. 돈도 많고요. 또 여러분들께 잘해드리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어코드 한번 만나봤는데요. 정말 직원들의 마음을 정말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에어코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 기뻤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같이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